전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한국 노래뿐 아니라 춤을 따라 추는 대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사, 작곡과는 달리 안무는 그동안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인기 걸그룹의 표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가 안무 저작권 지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양손으로 원을 그리며 머리를 쓸어 올리고 활짝 핀 두 손바닥을 교차하며 발을 구릅니다. 최근 표절 논란의 중심에선 걸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입니다. 우리 안무가들이 XX거든요.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저 안무 썼냐. 현행법상 창작 안무는 연극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해 전체 저작물 중 안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합니다. K-POP과 함께 K-POP 안무의 인기도 커지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근 안무가들을 주축으로 저작권 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퍼포먼스가 막 잘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거 전혀 누리지 못하는 창작자로서의 권리는 내가 안무를 짜는 순간 자연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 안무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음악 콘텐츠에 대한 개념이 바뀐 만큼 제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무의 독창성 판단 기준을 비롯해 표준 계약서와 저작권료 산정법까지 가이드라인에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당사자인 대형 기획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